이런 사운드를 듣고 자랐고 휘발유 냄새를 맡고 자랐고 하지만 EV가 갖고 있는 포텐셜은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 EV가 갖고 있는 포텐셜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우리가 즐기고 컴피티션인 EV 모터스포츠로 확장을 시키고자 합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벌써 또새 시즌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다 모인 걸 보니까 이제 얼마 안 남는 시즌이 너무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모시고 이해는 허가를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미디어분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 선수분들께 가장 먼저 소개시켜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그 자리를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를 만들었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이스카가 가져야 되는 공략 성능을 위해서 저희 연구소에 있는 풍동구 쪽에 같이 협조를 얻어가지고 최적화된 설계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여러 가지 공략을 위해서 프런트립이나 사이드스커트나 리어윙까지도 같이 연구소의 협업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하고 아까 보셨던 이런 사이드스커트 뒤에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은 와류를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공략 장치들이 추가가 됐고요. 그렇지만 스티어링도 레이싱 스티어링에 가깝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양산철 버튼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양산철의 어떤 기능을 그대로 레이스에 적용하려는 저희의 어떤 생각이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고등 페스티벌에 저희가 처음으로 i5N을 선보이면서 고성능 전기차의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저희가 경주차를 개발을 하고 공개를 함으로써 남들이 전기차 시대에는 모터스포츠가 불가능하다고 할 거라는 생각을 뒤집고 어떻게 보면 EV 모터스포츠의 가능성이 보존하는 시작이 되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에는 퍼카의 컨셉은 여러분들이 타고 계시는 N1 클래스랑 똑같습니다. 기존의 양산 PE 시스템이나 파워트레인을 유지를 한 상태로 저희가 최적화된 그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남양과 협업을 통해서 이 모터와 배터리를 유지한 상태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화된 성능을 모터스포츠로 뽑아낼 수 있도록 협조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에어로파츠나 스리타의 적용은 모터스포츠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재미 요소도 있긴 하지만 안전에 대한 부분도 연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량화 같은 경우에는 이따 수치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모터스포츠에서 중량 대비 출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좀 탈거를 하고 경량화를 진행하고 모든 모터스포츠에 가장 중요한 안전, 차량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보전압이나 아니면은 배터리 화재 같은 부분도 저희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고려를 했습니다. 표를 통해서 간단히 말씀드린 게 가장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터와 배터리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양산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요. 단순한 소프트웨어 튜닝을 통해서 이 차의 한계를 그리고 잠재력을 끌어내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실 때 가장 조조시 댐퍼, 레이스의 기본적인 조조시 댐퍼를 적용을 하고 아까 18인치를 적용을 하면서 와이드 바디를 자연스럽게 기존에 있던 암 구조는 그대로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와이드 바디가 되면서 공격적인 부분도 감안을 한 그런 와이드 바디 댐퍼가 적용이 됐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18인치 11제가 가장 큰 변화를 보이실 겁니다. 21인치에서 18인치로 가고요. 저희가 올해 규정은 이 18인치 11제를 만족하는 타이어면은 모든 게 가능하도록 규정을 저희가 풀어놨고요. 많은 타이어
타이어 제조사들이 이에 맞춰서 레이싱 스타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양산 캘리퍼가 4P한테 반해서 저희가 이제 6P 레이싱 캘리퍼를 적용을 했고 뒤에 말씀드린 리제너레이션과 함께해서 저희가 제동성능을 발휘하게 될 거고요. 당연히 롤케이지와 고전환 차단장치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을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EV 시세에서도 굉장히 똑같이 안전하게 레이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실 거예요. 2.2톤에 달하는 차량을 저희가 탈거와 그 다음에 불필요한 요소들을 제거하고 230kg의 경량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EV 컵카의 좀 특장점이 뭐냐고 물었는데 당연하게도 아무래도 EV 모터의 특성인 초반의 어떤 최대 출력, 최대 토크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650마일 기존에 유지를 하고 있지만 경량화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i5N보다 좀 더 폭발적인 가속력을 통해서 다음 코너까지 거의 순간이동 한다는 느낌, 마치 슈퍼카를 운전하고 GT3의 어떤 출력까지도 느껴진다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예상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이 아마 되게 새로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i5N은 일단 지금 업계 최고 수준의 리젠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6P 레이싱 브레이크와 합쳐져서 굉장히 많은 양의 브레이크 제동 성능을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속으로 할 때 브레이크가 어마어마하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드라이버들 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어떻게 무거운 차체를 어떻게 컨트롤하는가 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아시다시피 지금 i5N은 4륜구동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륜구동 기반의 GT나 아니면은 전륜구동 기반의 토리카 같은 그 중간에 어딘가에 그런 운전법을 어떤가 프로드라이버분께서 좀 약간 이제 염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너를 탈출하고 라인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새로운 어떤 운전법을 적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NGB 버튼이 이제는 저희가 추월하는 데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정 횟수를 부여를 하고 이걸 이용해서 특정 조건에서 아마 드라이버가 패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좀 재미 요소를 저희가 활용을 할 예정이고요. 또 팀별 사운드를 저희가 나스 플러스가 적용이 되고 있는데 EV 레이스는 다들 좀 너무 조용하고 재미없다고 하십니다. 저희는 나스 플러스가 굉장히 특장점으로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있는데 이 부분을 활용해서 저희가 조용한 레이스가 아니라 굉장히 EV의 새로운 어떤 장점을 느낄 수 있는 레이스를 하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코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아 어느 팀이 지금 오고 있구나, 두 팀이 경합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기어 시프팅을 하고 있고 브레이킹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소리로 귀로도 듣는 즐거움을 저희가 선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계시는 가상 20대를 활용해서 본선 경비 때는 이게 의무 사용이 사용의 의무화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나스 사운드랑 통해서 기어 변속의 소리도 재미요소를 하겠지만 이 부분이 그 드라이버의 실수에 따라서 기어시트 실수에 따라서도 기록이 변할 수도 있고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리제네레이션 또 회생제도까지도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EV의 특성을 특히 i5N의 장점을 활용해서 경기를 운영하는 그런 전략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린 이 차량은 이제 마크1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차량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매 분기마다 새로운 전기차를 활용해서 하는 모터스포츠의 활동을 여러분께 공개를 드릴 거고요. 이 짧은 많은 이런 모터스포츠에 투입된 결과를 가지고 계속 진화를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더 좋은 차가 나오고 더 재밌는 그런 경기가 될 것으로 저희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DTM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랠리크로스나 많은 분들이 EV를 시도하셨다가 심지어 대회가 없어진 적도 있습니다. ETC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나 다른 제조사들, 프로모터분들 제가 만나봐도 EV로 모터스포츠가 가능할까? 그 유명한 대회들이나 다른 제조사분들도 좀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i5N을 가지고 이 불가능하다는 걸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에도 만약에 전기차 시대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운전하시는 즐거움은 계속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나중에도 여러분들이 꼭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에논 컵카입니다.
저번에 봤던, 저번 행사 때 봤던 그 렌더링과는 조금 달라졌죠. 훨씬 더 완성도가 올라간 느낌이고, 이 스플리터부터 단단하지. 그리고 차고가 굉장히 내려갔어. 내려가면서도 와이드 바디로 이만치 나와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가 느꼈던 그런 CUV 기반의 그런 뚱땡이보다 폭이 넓어져서 부피는 늘어났지만 그에 비해 밸런스가 훨씬 더 맞아 들어간다는, 레이스카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18인치 광폭 슬릭타이어 껴있고 280이네요, 280. AP 레이싱의 6P 브레이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 이런데 다 폴리카보네이트로 경량화가 되어 있습니다. 열어봤을 때 인포테인먼트 계기판 그리고 대시보드는 순정 그대로 쓰고 있고, 그리고 스티어링은 이렇게 요크 스티어링으로 바뀌어 있는데, 그래도 이 기능들 모드랑 NGB 버튼이 있어서 이런 거 살릴 수 있고, N모드도 다양하게 조합해서 쓸 수 있고요. 의외로 또 페달은 순정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요건 또 레이스카스럽다. 요렇게 키박스 있는 거 보니까 그렇고, 뒤에 롤케이지 쳐져 있고요. 저기에 에어잭 달려 있어가지고 정비 편의성 올라갔고, 와, 이 열어보니까 이 펜다에 맞춰가지고 사이드 스커트 나와 있는 게, 이게 거의 뭐 발 하나가 들어갈 정도야. 그리고 리어에는 요렇게 또 스완넥으로 커다란 윙이 달려 있는데, 제가 5N 타봤을 때, 순정을 타봤을 때 생각보다 이 오버스티어 성향이 좀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서스펜션이 바뀌고 이제 무게가 덜어지고 그런 만큼 출력 자체가 올라간 건 아니지만 그 파워, 체감되는 파워도 늘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 이제 과도한 유행을 잡기에는 이런 윙이 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빠른 차다워진 느낌? 그런 느낌을 받고 있어요. 아무튼 정말 올 한 해 시즌이 기대되고, 이렇게 E&N 컵카에다가 N2 클래스도 아반떼인 P로 진행하고 N1 클래스도 OMR 에보로 진행되니까, 그동안 이제 원메이크 하면은 뭐 맨날 똑같은 차 나오고 맨날 이런 차 나오고 식상한 게 아니라, 이렇게 시즌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차가 추가되면서 더 나은 모습, 더 멋있는 모습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팬들이 봤을 때도 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고 또 새로운 클래스가 생기는 만큼 팬분들도 더 즐길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현대 M페스티벌 새로운 소식들 계속 알려드릴 테니까요. 기대되신다면 채널 서브부터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